웬 차야? 회사 차다. 이번에 영업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사장님이 주셨다. 사장님이? 네 기분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까? 회사 차라며 일해야지. 지금 일 다 하고 회사 들어가는 길이다. 괜찮다. 에이, 타라 가스나야.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박구는 사장님 좋아하지. 그야 그렇지. 내한텐 아버지 같은 분 아이가? 아버지. 갑자기 사장님은 와? 그냥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내가 말 안 했나? 사장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맞아. 박구는 늘 그렇게 말했어. 사장님은 좋은 분이라고. 옛날에는 고마 잊어라. 네 마음도 이해하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장님 그리 모진 분 아니다. 삼자야 밖에 봐라. 이야 경치 살아있네. 어? 그럼 앞으로도 박구는 계속 사장님하고 가겠네? 와, 신라. 그건 아니고. 그렇잖아. 회사도 갔고 집도 갔고 또 서로 믿고 좋아하고. 뭐 사장님은 내랑 끝까지 가고 싶은지 몰라도 내는 아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할 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해놨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지. 그게 뭔데? 궁금하나? 뭐 궁금하다기보단 뭔데? 내 꿈이 뭔진 알지? 부자 되는 거라며. 그래, 부자가 내 꿈이다. 하지만 내 진짜 꿈이 뭔진 아직 모르지? 응. 내 진짜 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를 만드는 기다. 제약회사? 그래. 그럼 봉제약에서 독립하겠다는 얘기야? 하모, 사장님은 내대로 사장님 뒤를 이어라는데 내는 싫다. 남이 닦아놓은 길 말고 내가 만든 나만의 길을 가는 게 바로 내 진짜 꿈이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다. 몰랐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줄은. 벌써 회사 상호도 지났다. 뭔데? 동삼제약. 동삼제약? 그래, 어떤 놈? 동삼? 무슨 뜻이야? 아이씨, 가스라 멍청하게는. 아, 무슨 뜻이냐니까. 아, 됐다. 배고픈데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 뭐 먹고 싶노? 네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말만 해라. 먹고 싶냐니까? 아이, 국수가 먹고 다른 데 가자. 아니, 왠지 여기서 국수가 먹고 싶어. 맛있겠다. 지성인, 이사 왔나? 어떻게 알았어? 와 모르노. 그 방 내가 먼저 짐했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있다. 어서 묵기나 해라. 많이 물어.